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며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이며 나아가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연약함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할 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비명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아멘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밝기를 밝기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오시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원하시니 우리를 원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영원히 섬기리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라 아멘 아멘 제 앞옷을 우리 영원에 기뻐 끼며 즐거우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영원히 섬기 제 앞벗은 우리 영혼을 제 앞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진노로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헛되고 헛된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주님만을 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며 아멘 하며 은혜 받는 귀한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께 주여 삼창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이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 알아갈 수 있는 더 알아가는 이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헛되고 헛된 것들 세상의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구하는 이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저희를 주님 앞에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짐과 또한 하나님 앞에 아뢰고자 하는 우리의 비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들을 위하여 하나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깨달으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주님께 뜨겁게 부르짖고 응답 구하며 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25절부터 16장 6절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25절의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은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불나팔과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에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제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상 15장 25절에서 16장 6절의 말씀은 다윗 왕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사건의 기록입니다. 이미 한번 다윗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데 실패했었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그리고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0절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알레 유다라는 지역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옮기려고 수레에 실었었습니다. 그런데 기돈의 타작마당 앞에서 수레를 끄는 소들이 띔으로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얹었습니다. 언약궤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언약궤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또 중요한 것을 수레에 실었고 자신이 그 수레 바로 곁에 있었는데 이 수레가 흔들려서 그 중요한 것이 요동을 치고 또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면 누구라도 그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귀중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그 마음으로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우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 후에 3개월이 지난 시간 뒤에 다윗 왕은 두 번째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첫 번째 실패한 이 사건이 두 번째는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공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15장 25절부터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언약궤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이었습니까?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시대,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내 법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 말씀이 담긴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증거가 담긴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늘 상징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 곁에 항상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사랑으로 언약궤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약궤가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동안에 그 집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언약궤를 모셔올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늘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라고 원했던 그 말씀을 늘 그리워하는 또 그 말씀과 함께하기를 노력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 중심에 모신 사람이었습니다. 이 저녁에 대면으로든 혹은 영상으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사모하고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또 우리가 정말 바라는 일들이 있을 때 마음은 앞서고 열정은 있는데 정말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이 정말 내가 해야 하고 내가 추구해야 하고 먼저 그것을 진행해야 될 것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나갈 수 있을지를 알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찾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일을 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언제라도 어떤 일을 할 때라도 누구나 하기 쉬운 방법, 또 보편적인 방법, 누구든 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맹신하거나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인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이 사건이 사무엘하 6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이 말씀을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여섯 걸음을 걸었는데 아무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섯 걸음은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그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여섯 걸음은 크게 중요하지 않게 무의식적으로 무심히 지나가 버리는 당연한 걸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는 것 그리고 운반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섯 걸음을 걸은 후에 행렬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열심히 노력해도 그 결과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더 많이 도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에 비치신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승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늘 향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고 입을 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의 중심에 말씀을 둔 사람은 늘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늘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루의 시간 속에 만나고 겪는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섭리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으로 다윗은 언약궤를 메어가는 동안 그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여러분, 춤춘 것이 그냥 그렇게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잠깐 춘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냥 쉽게 춤을 춘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 배 에봇은 우리말로 하면 배, 그죠? 아주 얇고 부드러운, 그죠? 배 에봇.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또 에봇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덩실거리며 춤을 추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기쁨으로 춤을 추는데 주위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자신의 온 힘과 정성을 다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찬양,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감사가 되는가, 기쁨이 되는가를 볼 때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위에 더 많은 관심이 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이 예배를 드림에 기쁨의 감격과 즐거움이 가득한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춤을 추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딸이자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은 다윗의 그 춤추는 모습을 보고 조롱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역대하 15장 29절에서도 이렇게 사울 왕의 딸 미갈은 다윗을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방탕한 사람,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채통이 참 볼만합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함부로 건달처럼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들 그리고 그 하녀들이 보는 데서 몸을 온통 드러내다니 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미갈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서 22절에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거나 이보다 더 바보 취급을 받더라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삶에, 그 마음에 말씀을 둔 사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의 시선과 주위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더 중요하고 더
크게 그 마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때 주의 눈과 시선, 자신의 자존심, 체면을 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밖에 나가면 목사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행동하고 말할 때 조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아직도 떠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 3, 4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매년 하는 교구별 찬양 율동 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장면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제 눈앞에 선합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저녁에 담임 목사님께서 가운을 입으시고 무대 가운데에서 빙글빙글 춤을 추셨습니다. 설교하시다가 춤을 추셨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기억이 다시 떠오르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춤을 추셨습니다. 목사로서 설교의 단에 올라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 권위를 다 내려놓고 아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춤을 춘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처럼 저 길 가운데에서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무실동 사거리 앞이나 중앙동 거리 한복판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춤을 추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복음을 소리 높여 외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부터 먼저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기쁨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마음에 가득한, 가슴에 가득한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말씀을 둔 성도입니다.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두며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영광을 나타내기에 주저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중심에 말씀을 둔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심으로, 죄에서 생명으로 건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장벽,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던 많은 허물들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 1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무엇부터 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함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화목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생명과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은혜와 구원의 사랑을 우리도 나누고 전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화목한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복음을 짊어진, 말씀을 든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그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축복하십니까? 무엇으로 이웃을, 가족을 축복하겠습니까? 가장 큰 것, 바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붙드신다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바로 복음으로 축복하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한 후에 백성을 축복하고 또 그 자신의 가정을 축복했습니다. 예배 후에 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이제 가정을 축복하러 집에 들어갔을 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의 그 조롱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상 15장 16절 16장에서는 가정을 축복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백성을 축복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축복의 사람, 축복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도록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이 축복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두 달 남았습니다. 11월 28일에 있는 관계전도 초청축제가 5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또 자녀에게, 형제에게, 부모님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으로 축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말씀으로 축복하는 역사가, 이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즐거움, 또 그 영혼을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인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주님을 늘 찬양하며 그 영광을 나타내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즐거운 복음을, 기쁨의 복음을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누며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삶의 중심에 말씀을 모시고 주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다윗과 같은 성도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역사하는 그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즐거이 섬기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세상 앞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허물을 용서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내 힘을 의지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내 고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세웠습니다. 나의 방법, 내 손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더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늘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께 먼저 손을 내어 믿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께 먼저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듣고 그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걸음이 비추어지고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늘 사모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 손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허물들을 하나님 아버지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크게 실수하며 하나님 교만의 죄를 치우며 하나님 아버지 모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하늘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비추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걸음들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며 주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아가신 열매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늘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 앞에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리 가슴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뜨거운 감동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간에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지 않게 외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주의 시선을 돌리지 아니하고 주의 사람들의 하나님 아버지 뿐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간에 소원합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는 의지하여서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앞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집중으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 깨뜨려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일으키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만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 또 하나님 아버지 형제들 이웃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친한 하나님 아버지 형제들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 친지들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동역자들 우리가 하나님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무르게 하시고 복음으로 그들을 위해 구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으로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며 그 이름을 높여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허락하신 대로 우리가 세워가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기뻐하신 열매들을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11월 28일 광개전도 초청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로 오시는 두 분 장로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사분들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하는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을 맺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한 사람 이상 한 사람이라도 초청하여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영혼이 깨어지고 또 회복되며 주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든 원주중부교회의 성도들이 한 사람 이상 한 사람이라도 초청하여서 은혜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반기 학습 세례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세례식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고백으로 영적 성장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7일 본성교회 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청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고 복음으로 세상을 비추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무다와 역사를 이루어가는 세대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2차 아버지 어머니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 말씀 안에 회복되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관계자도 주통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축제를 준비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 축제 가운데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랜만에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설 오시는 장광 장로님 장한희 사모님 하나님 아버지 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간증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음 마음 분들을 열어 주시기 원리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마음 마음 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이상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작정하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주님 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축제가 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도 축제가 하나님 아버지 심정으로 관계 전도 축제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장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 아버지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뒤를 경험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부드리는 아버지 시간들이 되게 할 시간들을 원합니다. 믿음의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시간들이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반기 학습 세례식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주님께서 택하신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빨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세례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삶을 주님께로 하나님을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길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고백 가운데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는 교육만이 아니라 그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길을 하나님 아버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식으로 알았던 것들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세례식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들이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 17일 하나님 아버지 공성교회 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군에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 더운 날씨 하나님 아버지 방을 하나님 아버지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가족들을 또 하나님 친구들을 하나님의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젊을 때 시간을 헌신하며 많이 희생하며 하나님 아버지 숨기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공부 가운데에도 우리 청년들의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세상을 비추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의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욱더 굳게 세워져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문을 기뻐하시는 그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역사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써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삼성전자 아버지 원약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원약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말씀 아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견고 세워져서 천국을 맛보며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전들을 이루어가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명함하고 복을 누리는 하나님 늘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몸체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며 사랑하며 안아주며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칭찬하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세워주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어머니 학교를 위해서 소청된 강사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전하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이 더욱더 도전을 받고 주님께로서 가까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준비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단임 목사님의 영육 안에 강건하심과 목양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 예배 회복과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이 회복되고 새가족들이 믿음 안에 정착하며 더욱 하나 되어지고 견고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3개 교구와 구역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구역 예배들이 회복되어져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하며 찾으며 세워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영하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1, 2부 다음 세대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넓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리 하나님 아버지 그 성의 아버지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적으로 우리 마음의 부분들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원주 중부 교회를 하나님 복음의 도구로 세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복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기도하시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영육 안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목양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서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되 늘 하나님 아버지 그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다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주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행하시며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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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열심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모든 역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지금 이제부터 길을 가는 가운데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배 들을 때 영상 예배 들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여식으로 주님을 구하고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경제를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바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연약해지거나 낚이지거나 그런 물러서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 남기를 사모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고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여 기도단, 목욕기도단, 하나님 아버지 수요기도, 풍력기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뜨겁게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힘을 내며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3기 교부와 구역들이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가족들이 시장에 도착해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하며 찾으며 세워가게 하시고 또 연약한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만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하신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가슴길을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위로하시는 감사함을 하나님 아버지들이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고 주님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되길 원합니다. 또 견고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 아버지를 지켜주시고 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가 자라나는 나무들로 씨앗들로 하나님 아버지 품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을 위해 주님을 소원합니다. 주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영화부 유치부 유나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로 생기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자들 하나님 아버지 사역자들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들 또한 성장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 돌보는 섬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하오니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나라와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복음의 도성 붕의 역사를 경험하는 원주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힘든 모든 상황들 또 그 속에 어려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 앞서 있는 대통령들과 정치인들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두려움으로 임할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가 남북한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또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이 땅을 이 나라를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세우신 주님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주님 이 나라를 이끌까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스리신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이 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국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거룩한 도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택하신 영혼들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전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들이 하나님 아버지 맺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이 하나님 아버지 들어오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득한 미단과 우상의 사탄의 종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성령 무너지게 하시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서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제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구원을 주셔서 주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가 가운데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지키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안전한 예배와 이루어지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탄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 아버지 저버리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흔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워지며 하나님 공의가 하나님 아버지 드러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대통령과 정치인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사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상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붙여주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로 통일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선교지 교회들의 복음의 열매가 넘쳐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신령으로 풍성히 믿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도 안전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기 바라리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선교사님들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와 살아계신 역사가,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신 역사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시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성도들의 가정과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지켜주시고, 강건하도록 하시며 두려워하지 않도록 담대하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믿음의 승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엘리야처럼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승리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유선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교사님들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역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사역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이 오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 아버지 늘 혐심을 다하여 힘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불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배를 받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믿음의 용사 되기 원하고 기도의 용사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 세워 주께서 허락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주님을 찬양하며 축복하는 가문과 가정과 자녀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기다가 짧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